자, 우리가 논술하면 많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논술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은 지식과 글쓰기 실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 둘다 잘못됐습니다. 논술은 쉽고요. 그다음에 지식이나 글쓰기 실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요. 대학들은 명확하게 지문 속에서 답을 찾기를 요하고 그 지문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감점을 줍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쓰거나 사탐 지식을 쓰거나 국어의 지식을 쓰면 오히려 감점이 되고요. 그 주어진 범위에서 답을 찾지 못한 채 우리가 글만 잘 쓴다고 해서 점수가 추가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글쓰기 실력은 채점 기준에서 약 5%에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술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신이 안 되는 친구들이 또는 정시가 안 되는 친구들이 이 논술마저 준비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6번의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논술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하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논술을 짧은 기간에 붙을 수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 수업을 들은 친구는 논술을 한 일주일만 듣고도 붙은 친구가 있거든요. 그거는 논리만 익히면 되고 이때 논리란 정답을 찾아가는 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여러분들이 논리를 익힌다라는 것은 일단은 이 논리에 만약에 강의를 듣는다면 이 기본 강의들을 좀 들어보세요. 이때 제가 말하는 논리란 기본 강의란 바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지문, 여기 주어지는 제시문들을 추론할 수 있는지, 추론 독해할 수 있는지, 또이 문제를 보고 지문들 간에 이 상관성을 찾아낼 수 있는지, 문제를 보고 어떻게 문제 유형을 우리가 문정에 맞게 글을 쓸수 있는지, 요겁니다. 요 기본을 꼭 익혀야 되고, 논술을 한다고 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면은 해설지를 보든 무엇을 보든 답을 못 찾아요. 그 내용을 읽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학의 기본 개념을 모른 채 수학 문제집에 해설서를 읽는 거랑 똑같아요. 그 똑같은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출제하는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기본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익혀내면 됩니다. 요세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대학이 이세 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토대로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푸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 저는 자,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대학만 보기보다는 이왕이면 저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 모든 기출문제, 쉽게 말해서 작년이면 2018 기출, 더 깊게는 2017 기출, 올해 이제 2019각 대학 모의 논술, 이렇게 풀어보면 되거든요. 이런 거풀 때도 어떻게 하냐면 이 강의를 들었으면 반드시 여러분 혼자 풀지 말고 먼저 시간을 정한 다음에 시간을 정해놓고 보통 각 대학이 1시간 반에서 2시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실전 쓰기를 하십시오. 실전 쓰기를 한 다음에 이제 강의를 보세요. 이렇게 안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뭐냐면, 내가 접근하는 방식과 선생님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뭐가 다르지? 정답을 찾는 방식의 차이점, 내 방식의 약점, 내용이나 뜻풀이의 지식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지식이나 뜻풀이 묻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절대로 지식 묻지 않습니다. 그럼 요 방식의 차이점을 한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이 쓴 답안을 다시 고쳐 써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고쳐 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쳐 쓰기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첨삭, 그 다음 단계가 첨삭으로까지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첨삭을 받아보시고 내가 여기서는 문장력이라든가 또는 표현력이 또는 논리력이 뭐가 약한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논술을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부 방식이고, 논리 강의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지금부터 최소한 일주일에 1회 정도는, 일주일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투자를 하십시오. 그래서 2시간은 쓰고 2시간은 강의를 보는, 2시간은 쓰고 2시간은 강의를 보는 시간으로 하면 좋습니다. 우리 고3들이 재수생들에 비해서 한 절반밖에 논술에서 붙지 못해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죠. 재수생들은 최소한의 이 시간들을 확보하면서 꾸준히 한다면 충분히 붙을 수 있고, 내가 지금 논술로 승부해야 된다, 난 절대로 정시에서 그리고 내신으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을 좀 더 늘리십시오. 일주일에 1회지만 일주일에 2회 정도로 늘리도록 하시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수능 제한 등급이 없는 대학들이 많아요. 제한 등급이 없는 대학들 대표적으로 한양대, 건대 등등에서 인하대 뭐 등등등 해서 한 열몇 개 대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능에서 안 되더라도 수능 제한 등급이 없는 매력적인 대학들을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백날 수능을 하고 백날 내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대학을 갈 수 없다고 느껴지면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가 논술에 좀 더 집중을 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대를 배정하시고, 이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논리적으로 본다라는 게 뭔지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특히 국어 공부를 할 때 비문학 지문과 문학 지문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논술을 붙을 수 없는 친구들은 국어를 뜻풀이로, 문학 작품을 내용 정리 암기하는 친구들은 논술에서 붙을 수가 없어요. 우리 수능 국어는 절대 암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죠. 무슨 소리냐면 논술 한번 보세요. 논술은 가에 비문학 경제 지문이 나오고, 나의 우리가 비문학 철학 지문이 나오고, 가에 우리 현대 시가 나올 수가 있고, 라에 소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시를 암기하거나 이 소설 내용의 줄거리를 아는 게 나왔다고 하면 그 내용을 쓰면 바로 틀리는 거예요. 논술이란 이 네 가지, 서로 달라 보이는 네 가지의 공통의 범위. 아, 이 범위는 관계에 관한 거구나 라는 공통의 범위를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경제를 봤더니 여기서 생산자와 소비자, 근데 이들의 관계는 의존관계. 여기 비문학 철학을 봤더니 여기 주체와 대상, 얘네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 그럼 여기에 내가 아는 시가 나왔더라도 이 시를 관계라는 측면으로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현대시, 잘 보세요. 국악 똑같죠? 국어에서 이때 가와 나, 비문학과 문학이 겹쳐 나오거나, 또는 그게 아니어도 분명히 보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보기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라는 보기나 이 재심을 통해서 현대시, 내가 봤을 때 배울 때 관계로 배우지 않았는데 봤더니 뭐 윤동주의 시가 나왔어요. 그러면 윤동주 시 뭐가 나오든 간에 봤더니 시가 보니까 나가 나와. 근데 나와 봤더니 친구가 나와, 벗이 나와. 그러면 이 초점은 두 개, 나와 벗의 관계. 그 관계 말은 뭐였어? 봤더니 대립적이야. 그러면 얘는 뭐니까? 친일파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읽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논리인 거예요. 그럼 소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봤더니 농민이 나와. 그것도 소작농이 나와. 그러면 안 봐도 이거는 기주가 나오겠네. 그럼 이들의 관계는 뭐지? 이런 식으로 요걸 찾아가는 거죠. 이런 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은 이런 각각의 지식이 필요 없이 이것들을 전체로 아우를 수 있는 요런 공통의 범위를 잡은 다음에 구체적인 차이점이 의존, 대립, 뭐 이런 식으로
갖고 다른 것을 찾아내는 능력, 독해 능력. 각각의 독해가 아니고 함께 읽어가는 독해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걸 읽어가는 논리를 다 설명하고 국어 수업할 때도 다 논리적으로 읽기를 하고 문학을 할 때도 뜻풀이가 아니고 이렇게 다른 재심은 주어진 보기와 함께 읽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어 수업과 논술 수업이 같이 가서 둘 다 윈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논술은 별개의 시간 낭비의 공부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 함께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 문제를 보고 또 논리라는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문제만 보고도 제시문이 뭔지를 다 추론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봅니다. 제시문 논리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구체적으로 그릇기 논리가 다 있습니다. 저의 아마 국어 TCC를 좀 많이 보시면 논리적 읽기라는 게 뭐구나라는 이야기 될 거예요. 만약에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토대로 입장해서 제시문 3에 나타난 유럽인들의 행위를 비판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봤을 때 아하 그렇다면 이거 여러분 봤을 때 제시문 1과 2와 3은 어쨌든 공통의 관계에 있다. 공통의 범위 속에 있는데 특히 얘네들은 유사한 관점이다. 왜? 얘네가 묶어서 얘를 비판하려면 비판한다는 말은 얘네들은 서로 관점이 대립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비판하려면 얘한테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된다. 문제의 이유는 근거는 여기에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뭐를 읽어도 상관없다는 거 같은 범위가 되려면 근데 유럽인들 봤더니 여기 보니까 뭐냐면 유럽인들이 나왔는데 이제 동양인들이 나오네 근데 얘네가 일방적으로 착취하네 그럼 됐어요. 그럼 이거는 대립의 관계니까 여기 나오는 제시문 1과 2는 안 봐도 서로 일방적인 착취 관계의 반대인 서로 의존 협동하는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이를 봤더니 그러면 누가 누가 협동을 하지? X와 Y가 누가 협동을 하는 거지? 여기서는 제시문 2는 그러면 또 A와 B 누가 각각 협동을 하는 거지? 이것만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벌써 문제만 봐도 제시문들이 어떤 관계, 그럼 뭐를 중심으로 읽어야 되겠네, 뭐겠네라는 걸 다 읽을 수 있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논술은 바로 합격할 수 있어요.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논술에서 떨어진 이유가 지식과 글쓰기로 접근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논리적인 관계만 안다면 우리는 이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 나와도 이 논리 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그거에 맞춰서 해석하면 답은 뻔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논술 잘할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한 대로 끊임없이 밀고 나간다면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 학교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논술 꼭 문과생들은 도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